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 또 가수원에 들러봤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 특정 시기가 되든지 또 되지 않든지, 물론 뭐 특정 시기는 더 중요하겠지만 자주 가수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자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농사에 이 내용을 보고 다소나마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둘러봤습니다. 현장을 같이 돌면서 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우리 사과 하시는 이 가수원에서는 대목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대목이 되니까 홍도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5kg에 좋은 거는 38,400원, 그 다음 과수는 뭐 25,600원 정도 예상한 바와 같이 나왔고, 물론 그 전에는 값이 형편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양도 양이지만은 과피에 이 진이 묻어 나오는 끈적끈적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깊이 현상이 있었고, 또 물론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최근 어제까지 내려왔는 오늘 아침까지 시세를 보니까 료가 히로사키도 이 알이 굵은 거는 보통 38에서 35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또 양광, 봉규씨 같은 양광, 착색 양광일 겁니다 아마. 그 품종에서는 13과짜리가 5kg 기준 5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 15가 정도는 38에서 45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품질 다 다르고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서울 경백가는 그렇게 나오는 걸 제가 확인하고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후지가 지금 거의 그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착색이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로얄 후지입니다만 줄 표면이 이렇게 과피 표면이 줄무늬 형성되고 있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착색은 평년 대비 또는 예년 대비해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앞당겨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착색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착색기, 한참 착색이 됐을 때 과일 근처 잎이나 중간중간에 황화나기 변상, 노랗게 은행잎처럼 단풍되는 현상을 가장 최상의 후지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이 잦은 빛 때문에 토양에 니트로겐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체내의 질소 함량은 오히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원래 응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이어 살포해가지고 그나마 겨우 응애를 방지했는 모습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고, 상당히 금년도는 응애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응애는 그래도 나름대로 박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또 일교차가 선선하다 보니까 그런 응애류는 더 확산되지 않고, 다만 그 갈색날개 매미충, 이런 말매미, 이런 매미충류가 신초에 산란한 집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심한 집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반드시 9월 중순까지는 살포해달라. 갈색날개 매미충에 대한 전문약제. 지금은 과육초직을 흡집을 구침을 찌르지 않겠지만, 나중에 열매가 다 익으면은 열매 과육 조직이 연화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침으로 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밤나방, 즉 흡수나방이나 노린재가 후반기에 기습적으로 가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습 갈반이 와가지고, 즉 다른 말로 하면 후기 갈반이 와가지고 상당히 갈반이 많습니다. 여기도 깨끗한 나무도 불구하고 갈반 포자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모 한 10년 차입니다. 로얄 후지. 일반 성목에 그늘지고 겹치고 우거진 데 가면은 추풍 낙엽처럼 바닥이 널았습니다. 그런 가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9월 5일부터 15일 사이, 오늘 사이에 상당히 갈반된 가수원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갈반 부분도 제가 보니까 더 이상은 갈반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왜냐면 잎도 조직이 많이 경화되고 이렇게 연두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엽록서가 파괴되고 있는 상태다. 이 엽록서가 파괴돼야 착색이 이루어집니다. 날씨와 온도, 가온내 습도 이런 것들이 이 갈반을 조정하게 되고, 금년도 탄저병은 아직까지 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 다니는 곳곳에 탄저병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또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탄저병이 아주 심한 가수원도 있습니다. 후지 가수원에서 탄저병만 감염된 열매를 콘테너 50상자를 따서 매몰시켰다 또는 갖다 버렸다 이런 분도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방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약재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게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대목 작업이 별로 없는 분, 뭐 내일 뭐 대목입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상담부에 시간 나신 대로 도장지를 조금 환하게 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햇빛이 들어왔죠. 물론 과일 열매 근처에 있는 동서남북에 대략 40cm에 있는 범위에 있는 그 잎이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도, 그 다음에 착색에 최고 관여하죠. 그 다음에 하늘의 햇빛이다. 도장지를 제거하는 목적이 하늘에 동해서 떠서 서로 태양이 지는데 그 태양빛을 가장 열매에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게끔 가려주는 도장지를 제거하시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작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시간 따신 대로 솎아주시고 본격적인 도장지 제거 작업은 명절 쉬시고 9월 하순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고 또한 잎 작업을 언제 하느냐. 잎은 보통 2, 3회 정도 분산돼가지고 잎따기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시다발을 다 딸 수가 없습니다. 다 따버리면은 근처 유효들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또 도장지를 제거함으로써 그늘 속에 있는 잎이 햇볕에 노출됨으로써 유효잎이 됩니다. 생산 활동하는 잎이 되고 그늘 속에 있는 잎은 무효잎이죠. 있으나 마나한 잎이 됩니다. 그래서 도장지를 따준다. 그 다음에 잎 제거도 여러분들이 명절 쉬시고 9월 하순부터 잎에 열매에 데이는 잎 위주로 몇 장씩만 가볍게 따시고 10월 상순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햇볕을 가리는 10월 초가 되면 상당히 깔이 많이 붙습니다. 그때 이래 보시면은 미비했던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 잎을 최종적으로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은박지를 여러분들이 수간 하부에 피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물이 썩은 병, 물론 탄저병이 육안에 현재 관찰되는 가수원에서는 탄저병각도 분명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이외에 견물이 썩은 병, 매미충들의 어떤 산란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충제, 흡수나방과 노린제, 그 다음에 순나방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나방은 뭐 연간 5, 6회 발생되지만 특정 시기가 없습니다. 불식간에 순나방 습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종 수확될 때까지 상당한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년도 복숭아 품종이 있어가지고 낙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역시 결실 불량도 있고 핵할 문제도 있고 뿌리의 과습 문제, 비가 잦았고 했기 때문에 뿌리의 어떤 그 스트레스 문제 때문에 또는 수세가 약한 나무일수록 진도 많이 나오면서 낙과 양이 더 많습니다. 근권이 만약에 10만원치의 힘이 있다면 지상부도 10만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1대1입니다. 물론 더 셀 수도 있고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뿌리는 나무의 어머니고 뿌리 아들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품을 수 있는 힘 양만큼 내 새끼를 지상부에 컨트롤 해줍니다. 우리가 뿌리가 침수되거나 물에 장기간 잠기면은 이 뿌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지상부에 있는 열매를 생리적으로 낙과시키고 또한 금년도 비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후지에 낙과가 올 수가 있고 특히 료과 히로사키는 명절 이후에 늦게 따시는 부분 그런 품종 조숙계 비형 중에는 상당한 낙과가 예상이 되고 또한 양광도 스퍼 타입이 꼭지 짧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낙과 방지약을 사실은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우리가 수확하기를 말씀드리지만 낙과 피해가 많다 하면 큰 문제죠. 부득이하게 우리가 낙과 방지약을 료과, 히로사키, 양광, 일부 홍옥 이런 중생계 거기 또는 조숙계, 후지계 이런 게 낙과가 우려된다면 부득이하게 낙과 방지 안티포를 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떨어지도록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농심이란 것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합니까? 당연히 치지 않길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또한 후지도 제가 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 낙과가 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수체 전체 흐름과 올해의 어떤 강우량과 기상 상황 이런 걸 종합 검토해 봤을 때 그렇지 않는 집도 있겠지만 낙과가 오는 가수원도 있고 지금 또 후지가 툭툭툭 떨어지고 있다고 가끔 제한돼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과가 우려된다면 언제 이 낙과 방적을 살펴야 할 것이냐. 제가 봐서는 막 9월 말쯤 돼가지고 10월 말쯤 수확한다. 수확 한 달 전에 안티폴 물 20단말에 안병 165mm입니다. 또는 최고 200mm까지. 그래서 한 마리는 6.78mm에서 8mm까지 가용하고 칼슘은 물 500에 안티폴 반병이라면 칼슘은 1kg
또는 1000cc 또는 1000ml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농약과 혼용은 안 됩니다. 그런 관리를 좀 해달라 말씀드리고, 도장지도 지나치게 과분무한데 상담을 좀 흔하게 따시고, 지금은 따도 꽃눈이 흔들릴 염려는 없습니다. 금년도 생성된 만들어진 꽃눈이 뭐 삐죽삐죽 빠져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담번호 좀 환하게 따시고, 이 속에 저런데 햇빛이 닿지 못한 경우는 조금 소금 제거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마을 햇살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나무 그늘 아래서 앉아가지고 잠깐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가손에 있는 이 풀들도 사실은 사과 열매에 당도와 착색이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9월 말 되면은 뿌리가 또다시 발생돼서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또 흡수하게 되죠. 활동을 합니다. 이 풀이 있음으로 해서 이 풀이 1차적으로 가원 내 토양에 존재하는 질소를 미리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뿌리는 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색이 더 유리하고, 풀을 키우는 집과 풀을 젖어 없는 집하고 비교하면은 당도는 한 2브릭스 4배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풀을 키워서 예치 작업을 하시고 하는 게 우수한 이 당도를 내는 상당히 도움 되지만, 농촌에도 고령화되고 해서 이 풀을 다 깎질 못하고 부득이하게 수간 하부는 우리가 청정 재배하시고, 또한 이 사이는 우리가 예치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저는 풀은 알리온이라는 풀약이 있습니다. 알리온, 2월 말 3월 달에 풀이 올라오기 전에 알리온을 우리가 수간 하부에 비례하시면은 7월 초까지는 풀이 발아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늦었다 그러면은 3월 말 이후가 되어버렸다, 부득이하게 그럴 때는 바스타와 알리온 같이 혼용해서 수간 하부에 뿌려주시면은 6월 말 7월 말까지는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관리가 되고, 그때 풀이 올라오면 한 번 더 2차 처리를 하면은 9월 말 10월 달까지도 풀이 없이 청정 재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장기 저장 또는 이 과육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칼슘 연민시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착색제를 칠 거냐 말 거냐, 저는 뭐 자연가를 괜히 선호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우리가 농사가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색제도 제가 SF4 이런 건 절대 치면 안 됩니다. 그건 과육이 조직이 빨리 물러지고, SF4를 잘못 치게 되면은 후지에 낙과를 조장할 수가 있다. 후지가 낙과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치선 안 됩니다. 착색제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안토신, 뭐 오색당찬, 칼라큐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저기 선택하셔가지고 반용 또는 방지하실 때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한 2회 정도 방지하시면은 그 인상가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소 흡수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착색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는 저의 개인적인 소개를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낙과가 잘 일어날 것인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한두 개 툭툭 빠지는 게 있다면 낙과 우려가 있다. 또 여러분들이 열매를 아깝지만은 한 서너 개 정도를 한번 따보십시오. 따면은 작년보다 더 잘 떨어진다, 더 잘 따여진다, 그러면은 꼭지 약합니다. 그래서 낙과 우려가 있다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친 도장지 제거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도장지가 분산시켜주고 흡수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 컨트롤 타워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 수분에 열매로 직접적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연화된 이 열매에 수분이 다량으로 일시 집중되면 꼭지열과 더 심하면 배꼽 몸통열과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도장지 제거는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관수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 밀식가원에서 착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수확 한 달 전에 되면 관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